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12월 22일, 음력으로는 동짓달 11월 29일 금음날이며, 내일이 이민년 섣달 초하루 날이 옵니다. 오늘은 같이 공부하고 기도할 주제가 이민년 동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기도하도록 그러십시다. 금년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우리가 겪었는데 그 가운데 즐거운 일도 있었습니다. 즐거운 일은 우리나라 축구선수들이 16강에 진출했다는 그러한 희소식이며, 즉 또 나쁜 굳은 일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사망하신 159명의 영가들이 왕생극락하고, 이태원 참사 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신 치료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속도 케어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의 법문 주제는 이민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민년 동지날이기 때문에 동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기도하도록 그러십시다. 얼마나 힘드시고 다산하던 했던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이 왔습니다. 금년 동지는 6시 48분에 드리며, 동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동지와 일년의 하지가 있는데 24절개 가운데 낮과 밤의 길이가 이제 똑같다, 그래서 동지라고 그러는데 제일 긴 해가 동지인 것입니다. 또 밤의 길이가 제일 긴 해가 동지인 것이며, 낮의 길이가 제일 긴 해가 긴 날이 하지인데, 동지는 동지로부터 새해가 드는 것이며, 동지로부터 구정과 입춘과 더불어 새해 우미 터서 눈 속에서도 새로운 기운이 일어나는 것이며, 동지로부터 낮의 길이가 차츰차츰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까지 낮의 길이가 제일 길어지는 1년의 24절기 가운데 하나의 절기가 동지인데, 동지 때는 팥죽을 쑤어서 벽살을 물리치고 삿된 기운을 몰아내는 것이며, 그 붉은 팥죽을 써서 옹세미와 더불어 잡수시고, 옹세미를 잡수시며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그러한 전설적인 얘기가 있고, 모든 기운이 동지로부터 새롭게 시작이 된다. 그러니 동지의 뜻이 굉장히 기쁜 날이며,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동지에 대한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동지에 대한 그런 공부를 많이 하셔서 새롭게 닥친 해는 검은 토끼, 검은 호랭이의 이민년인데, 새로운 해는 검은 토끼 해인 계면년이 시작되는데, 원래 동지로부터 시작해서 신정, 구정, 입춘 때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데, 그 움트는 것은 동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낮의 길이가 양의 기운이 차츰차츰 올라가는 것이며, 또 팥죽을 우리가 공양함으로 해서 1년 동안에 내 몸에 적폐되어 있던, 누적되어 있던 사탁한 그런 기운을 그 붉은 팥을 잡수분으로 인해서 배설을 시켜서 깨끗한 육체와 맑은 정신을 든다는 그러한 것이, 붉은 기운이라는 것은 태양과 더불어 사탁한 것을 몰아내기 때문에, 팥을 뿌리고 소금을 뿌려서 큰 건물을 짓거나 또 어떤 그러한 경사스러운 일을 착공을 할 때는 항상 붉은 팥을 뿌어서 사탁한 기운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팥죽을 쑤어서 이웃에 나눠드리고 또 음침한 곳이나 구석진 곳에 팥을 뿌려서 1년 동안에 접해된 누적된 이러한 것을 마음의 기운을 쫓아내는 그런 기운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 팥죽을 또 쑤서 잡수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1년 동안에 잡수신 여러 국민들이나 신도님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잡수신 그러한 것이 적폐가 되어 있습니다. 내 몸 안에. 그러면 내 몸 안에 있는 적폐물을 배설을 시켜서 깨끗하게 맑아내는 그러한 기운이 그 붉은 팥인 팥의 기운에 있습니다. 곡식의 종류에도 푸른 녹두가 있고 붉은 팥이 있고 흰 쌀이 있고 많은 컬러로 색깔로 구성된 그런 음식인데 그 음식마다 그러한 그 장단점이 있고 그러한 것이 내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지 때는 팥죽을 쏘서 이웃에 나눠주고 엄침한 벽사나 그늘질 곳에 이런 것에 뿌려서 1년에 접해된 것을 걸러내고 말라내고 또 내 몸 안에 있는 것도 새롭게 씻어내서 새로운 장양물을 길러내는 것이 이 동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동지라는 것은 1년의 24절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맑은 기운과 맑은 정신과 맑은 뜻을 가지고 부처님께 회향한 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중생들의 마음은 깨닫기 전에는 깨닫고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사특한 곳에 유혹이래요. 매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우리가 간경과 염불과 참선으로 부처님 법을 연구를 하고 사경을 하고 주경을 하고 또 이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알기 전에는 깨닫기 전에는 내 몸을 가지고 있고 육신은 움직이지만 이 미물이 어떠한 잘못에 유혹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떠한 곳에 이렇게 함몰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떠한 곳에 매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도로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은 화두를 들고 항상 올바른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아 걸어가는 것입니다. 취사선택을 해서 올바른 길로 걸어가느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이런 곳에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은 모든 부분에 아침에 기상에서부터 저녁에 취침할 때까지 신구의 삼업에 대해서 항상 깨끗한 그러한 밝은 정제된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정제된 눈을 가지고 정제된 물건을 보고 정제된 사물을 판단하게 되시고 또 우리가 소리도 부처님 귀가 이렇게 큰데 그 많은 소리와 잡음과 이런 것을 걸러내서 취사선택을 해서 올바른 소리를 듣는 것이며 올바른 소리가 아닌 것은 그것을 막고 바른 길로 이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마음 가운데도 견신심 부처님의 마음에 견고한 마음 견고한 견신심을 가지고 그것이 성숙될 때 그러한 사특한 기운이나 마음이나 유혹에 빠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며 그 걸어가는 길로 인해서 이웃을 제도를 하고 자기 자신을 제도를 하고 자기 가정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을 제도를 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직장 사회단체 나아가서는 그 지역 그 국가를
지도하고 리드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 문명과 과학 문명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발전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만은 부처님의 진리의 편에서 보면은 그 발전이 오히려 퇴보라는 그러한 말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닥쳐 있는 기후 위기를 넘어서 기후 비상 사태에 이 지구가 봉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런 사회의 여건과 모든 우주 진리를 볼 때는 부처님의 정신에 보면은 퇴보하는 것이며 여러 가지 잘 되고 발전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자성을 하고 각성을 하고 깨우쳐 나가야 되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번 동지를 맞이해서 이 방송을 듣는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 동지 팥죽을 잡수시고 동지 팥죽을 벽이나 음침한 곳에 뿌려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신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더 발전된 그러한 생각과 또 자기 가정이, 가족들이, 자기가 속에 있는 직장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 지역사회인들이 모두 발전하고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은 동지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